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위드 코로나,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여행업계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행사 중에 폐업한 여행사 좀 많죠? 네. 지금 상반기 영업 신고한 여행사가 448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 873곳이었으니까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448개에서 더 없어지면은 남은 업체들은 만약에 살아남기만 한다면 경쟁이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은 뭐 버티기만 하면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버티기만 하면 숫자가 상당히 급감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훨씬 덜 들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첫 패키지 여행 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확인해 봐야 될 게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또 지금 금지령을 2주간 연장해서 10월 13일까지 냈기 때문에 제가 네. KRT가 지금 아직 영업을 안 시작해서 전화를 못 해봤거든요. 네. 이게 출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7일 날 원래 출국인데 이게. 지금 근데 다시 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다고 해서 외교부에서 지금 지침을 다시 내렸거든요. 또 2주간 또 저기 자제 금지령인데 연기를 네. 하거나 뭐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원 KRT, KRT 여행사를 교원그룹이 데려갔죠. 거기서 스페인 첫 여행 상품 에티하드 항공으로 17일 날 출국하고요. 네. 3일 뒤에 25일 날 입국하는 8박 9일짜리 일정인데 뭐 댓글에는 뭐 이 시국에 이렇게 8박 9일짜리 가느니 마니 뭐 엄청 또 엄청난 욕이 지금 달리고 있긴 한데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세비야 9개 도시 일주 편성한 거고요. 뭐 인터파크 투어나 뭐 노랑풍선이나 많이 말들은 있었잖아요. 뭐 모집을 예. 했는데 뭐 1년 사이에 취소해도 그냥 환불해주는 뭐 항공권하고 상품권으로 준다. 근데 실제 출발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KRT가 스페인 현지 입국했을 때 특별 검역 신고서 사전 작성 필요하고요. 귀국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 귀국 전에 현지에서 PCR 검사 받고 입국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일주일 1일 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진단 검사가 음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 집에서 자가 격리 기간 2주 면제 받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가이드가 인솔하는 패키지 관광이고 지금 예약하신 분들은 50대, 60대로 밝혀졌습니다. 역시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최초로 출발한다면 와서 이제 25일 날 추석 끝나고 어떤 후기 같은 게 올라오겠죠.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가 여행을 다녔을 때 어떤 뭐 불편 상황이라든가 지금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요게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연다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제 패키지 여행을 뭐 착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패키지 여행은 집합금지 대상에 제외되는 건가요? 지금 뭐 6시 이후에는 두 명만 모일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외국을 떠나면 바뀌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자, 그리고 이 여행 업계가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 업계 1, 2위인 하나투어와 모드투어도 상황은 안 좋죠? 네. 근데 이 주가는 좋단 말이죠. 이게 그 역시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지 하나투어, 모드투어가 정말로 폐업을 한다면 예. 아무리 주가로 장난을 치더라도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정말 막 시가총액 저기 천억단 막 5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 하나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조막손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네. 근데 하나투어, 모드투어 같은 여행 업종을 대표하는 이 시가총액 여행업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이것을 지금 장난으로 이렇게 띄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런 정도 규모의 회사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스터 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9.11 테러 때도 그랬고요. 서브프라임 뭐 저기 IMF 때도 그랬잖아요. 네. 결국 차트는 다 대폭락의 차트를 만들어놓고 그 일이 터지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다면 차트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이미 미래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하고 괴리가 심한 거죠. 네. 현실은 아주 끔찍하거든요. 지금 하나투어는 올해 초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2,406명이던 직원이 1,174명으로 여기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딱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이제 남은 인력 중에 반토막 나고 이제 반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필수 근무 인력, 본사 위주로 되어 있겠죠. 제외하고 직원들은 계속 유급 무급 계속 돌렸어요. 휴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네. 이제 10월 달에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10월 달에 1년 6개월 만에 전 직원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업계 1위인 하나투어가. 하나투어가 어떤 아무 그 조사 없이 10월 달에 무작정 직원들 그동안 쉬어가지고 힘드니까 나오세요. 그냥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일단 책상에 앉아 계세요. 일을 쓸 리는 없거든요, 지금. 예. 10월 달에 전 직원 정상 근무 체제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 둘씩 자산을 다 매각했죠. 6월 달에 서울 명동 티마코 호텔, 그 서울에 운영하는 게 두 개 있어요, 얘네가 호텔이. 근데 그중에 명동의 티마코 호텔을 이지스 자산운용에 950억 원을 매각했거든요. 그다음에 하나투어 서울 공평동 사옥이 있어요. 하나 빌딩인데 그중에 일부층만 하나투어가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자산운용사 소유고. 근데 이거를 계속 팔려고 하다가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혜성같이 키움증권이 나타났어요. 예. 키움증권이 돈을 많이 쌓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키움증권이 1170억 원에 사갔어요, 이거를. 근데 원래 당초에 940억 원 정도로 계속 예상이 되었는데 200억 원을 더 받았어요, 지금. 하나투어에겐 아주 좋은 상황이죠. 1170억 원에다가 950억 원 더하면은 거의 2000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델타, 감마, 뭐 세타 별 희한한 변이가 계속 나와가지고 더 이어진다면 2000억 원 가지고 이제 버틸 거예요, 이제.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인건비 반 절감된 거에다가 이 2000억 원 실탄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죠. 네. 누가 나가 떨어지는 애들 나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전에 하나투어는 확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면세점 사업도 했었잖아요. SM 면세점. SM 엔터테인먼트랑 전혀 상관없는 인천공항 T1, T2 두 개 있었고 입국장 면세점에다가 시내 것까지 해가지고 네 개를 하다가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신세계조차도 시내 면세점, 강남 면세점을 정리하는 이 상황에서 중소 면세점이 버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싹 다 정리했잖아요. 지금 하나투어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조여매야 된다고 하면 이제는 권고사직을 때릴 거예요. 네. 권고사직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투어는 이제 완전히 줄일 만큼 줄여가지고 사업 다 정리하고 이제 여행 쪽으로 완전 몰아넣은 다음에 여기서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풀리기만 하면 이제 턴어라운드 될 거를 기대해서 주가는 저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업계 이 모두투어는 좀 다른데 모두투어는 하나투어가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 대규모 희망 퇴직할 때도 절대 안 했어요. 모두투어는 원래 출발 자체가 보수적이고 모두투어에서 나가서 하나투어를 차려가지고 더 진취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거잖아요. 아시죠? 모두투어가 원래 업계 1위였다가 모두투어에서 약간 MZ세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MZ세대들, 그때는 MZ세대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하나투어를 차렸는데 더 잘 된 거예요. 근데 모두투어는 항상 보수적인 운영이었죠. 주가도 그래서 답답하고. 근데 하나투어가 그래서 뭐 진보적이고 이런 거는 좋은데 결단도 과감한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냥 희망퇴직 딱 해버리는데 예. 모두투어는 끝까지 안 했어요. 근데 그 보수적이라는 게 이럴 때는 또 어떤 직원들을 위하는 그런 면으로 비춰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다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7월 달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했어요. 모두투어는.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구조조정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두고 이제 국민청원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모두투어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투어 임직원분들은 하나투어처럼 당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모두투어는 항상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보수적인 경영이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원래 인원 자체도 적었었고 하나투어는 3,000명에 가까웠었지만 모두투어는 다 해봐야 1,0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인원이 작으니까 깎여나가는 게 더 클 수밖에 없어요. 300명이 지금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 3분의 1이 8월부로 물론 구조조정 결과 이제 8월 이후에는 구조조정 없다고 선언을 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3월 달에 자유투어잖아요. 자유투어 갑자기 잠적해버려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기자가 전화했는데 없잖아요. 그 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투어가 이제 모두투어가 인수를 해서 잘 키워보려고 업계 3위였어요. 얘네가.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그 시기를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지분 79.8%를 싹 다 팔아버렸어요. 모두투어가. 네. 그래서 모두투어도 이제 확장 전략을 하려다가 이제 다 몸집을 줄인 상태고 자 이제 완전히 하나투어랑 모두투어가 자기가 팔 수 있는 자산
하나 투어는 빌딩 팔았고 모두 투어는 지분 팔았고 그다음에 직원 전부 다 반토막 아니면 3분의 1로 줄인 상태에서 이제 완전 버티기 모드거든요, 이거. 지금 누가 버티나? 그리고 둘 다 지금 간판 여행사죠. 간접 판매 여행사고 패키지. 간접 판매 여행사의 특징은 패키지 위주고 연령층이 자체가 고연령층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노랑풍선 KRT 뭐 저기 뭐죠? 레드캡 투어 이런 데는 직판 여행사라고 조금 싸고 MZ세대들 위주고 개별 여행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전에 KRT, 교원 KRT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원 KRT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5, 60대라고 지금 나와 있죠.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먼저 한 순서대로 가는 거고 백신 접종을 먼저 한 순서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잖아요. 지금 고연령층이 선호하는 거는 뭐죠? 패키지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패키지 여행 자체는 편해서 가는 거지 그게 막 정말 MZ세대들은 그거를 MZ세대를 그러기도 그렇다. MZ세대 너무 범위가 넓은데 요즘에 10대나 20대 초반은 자기네가 찾아가지고 다 개별로 다 따로 예약하죠. 다 따로 예약해요. 숙박부터 렌터카부터 다 따로 예약해. 근데 패키지는 한 덩어리에 묶어놔가지고 사실은 가이드가 떼어먹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가 옵션 관광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싸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관광버스 네. 타고 여기 내리면은 구경하고 여기 내려라면 구경하고 사진 찍으라면 사진 찍고 편하니까. 근데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빨랐던 그 세대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투어, 모두투어, 패키지 위주 여행사, 간접판매 여행사로 먼저 갈 거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유리한 건 맞다. 네. 버티기만 하면 유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이상 길어지지만 않고 뭐 트래블 버블이든 위드 코로나든 뭔가 나오기만 하면은 좋은데 뭐 그런 게 하나씩 나오고 있긴 하죠. 영국 지금 뭐 축구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 경기 많이 보시죠. 토트넘. 예. 요즘에 잘해가지고.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아예 선언했잖아요. 이제 뭐 아예 봉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를 가진 나라고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백신 뭐 회사를 갖고 백신 접종률이 빠른 그런 나라들은 그런 걸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여행학회가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도 코로나19 전 상황으로 이렇게 실적이 맞춰주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상승 모멘텀이 좀 될까요? 아, 그렇죠. 그 전으로 가려면 멀었지만 네. 그냥 그거죠. 무에서 유가 좀이라도 나오면 그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적자가 너무 이게 매출액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행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만 준비했지만 지금 여행업계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네. 레드캡 투어한테도 뒤졌어요. 레드캡 투어한테도.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레드캡 투어는 다르거든요. 레드캡 투어 주가가 좋죠. 레드캡 투어 이거 얼마예요? 레드캡 투어 매출액이 2020년 말에 2,295억이 나왔거든요. 레드캡 투어가. 하나 투어 보세요. 그 전에 차이를 봐봐요. 2018년에 매출액, 2018년 하나 투어 매출액 얼마죠? 8,283억이죠. 네. 다시 레드캡 투어 보세요. 2018년에 얼마였나? 2018년에 2,500억.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레드캡 투어가 하나 투어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 이거 보세요. 2020년에 레드캡 투어는 그대로 2,295억 유지했죠. 유지했어요? 물론 왜 다른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2020년에 하나투어 매출액 1,000억 원, 1,000억. 레드캡 투어의 반도 안 됩니다. 예. 이거 완전 정말 망신이죠. 그러니까 물론 레드캡 투어는 뭐 저기 직장인 위주로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 투어 주로 하고 그리고 저 렌터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있는데 단순 여행 사업하는 회사랑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업계 1위가 이렇게 저기 레드캡 투어의 반도 안 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매출액이 2021년 예상치 686억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2018년에 8,283억을 찍던 회사가.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회복된다 하면은 밑에 턴어라운드 각도가 거의 V자 반등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투어랑 레드캡 투어의 차트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레드캡 네. 투어에 비해 반토막밖에 안 되는 매출을 기록하는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유형은 비슷한 이유가 하나투어가 턴어라운드만 하면 V자 반등이 클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 미스터 마켓을 믿으시는 분은 계속 지금 상황이 힘들고 이래도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지금 보여주는 그림을 믿어야 될 때다. 그림을요?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전에 그 뭐 여행 업종에 투자를 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전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전이라면 2000 근데 지금 뭐 코로나 19 3월 달 이후에 사신 분들은 뭐 지금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3만 원대 모두 투어 3만 원대 아니면 하나 투어 저기 9만 원대 갔을 때 사신 분들은 약간 손실이겠지만 지금 와서 이거를 팔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림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이 나쁜 하나투어와 모드투어 직원분들이 느끼시는 이 상황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투어 모드투어 희망퇴직 하신 그 직원분들조차도 제 생각에는 뭐 이제 회사를 떠났으니까 자사주는 아니겠지만 자사주 매입식으로 자기 여행사 주식을 노후 대비해서 일정 부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네. 뭐 제가 그걸 참견한 일은 아닌데 직원분들이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무슨 통닭집이나 호프집을 차리기보다는 하나투어 모드투어 주식 사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퇴사하신 분들도. 그리고 그럴 정도로 지금 그림은 다 만들어져 놨고 그래서 여기서 좀만 턴어라운드 한다면 위드 코로나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KRT가 포문을 끊었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부터 풀릴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드투어는 간접판매 여행사고 패키지 여행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젊은 층들은 수능 보시는 분들 아니면 고3 뭐 재수생 이런 분들 위주로만 좀 맞았지 젊은 층 백신 접종률은 노년층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중장년층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개별 자유여행은 좀 나중에 풀 일이라 봐요. 그래서 레드캡 투어나 노랑풍선 또 뭐 이슈도 있었고 사실 분할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더 좋아 보이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나 버블, 트래블 버블이 생겼을 때 하나투어가 모드투어가 먼저 치고 나가고 오히려 지금 강했던 레드캡 투어나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는 더 약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투어, 모드투어 같은 대형 그리고 간판 여행사의 간접판매 여행사 패키지 위주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하나투어, 모드투어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